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술계 요즘에 큰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아시아 최대의 아트페어 아트바젤 홍콩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VIP 사전 관람을 진행을 했고요. 예. 내일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공식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지금 홍콩 가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트바젤 홍콩은요,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행사를 전부 취소를 했고요. 네. 21년, 22년에는 축소된 규모로 원격 행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홍콩이 사실 정치적 불안정도 좀 겪었잖아요. 예. 그리고 코비드 상황 속에서 침체를 겪는 동안 우리 서울은 프리즈 아트페어를 작년에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싱가포르는 아트 싱가포르를 런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의 아트 허브 자리를 두고 이제 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 행사는 홍콩 여행이 정상화된 후에 개최되는 첫 아트바젤이라서 2019년 이후 그러니까 코비드 이후에 최대 규모로 열리 있거든요. 그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 관광 가는 것도 그렇고 또 홍콩 관광 갔다가 또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시위나 네. 이런 것 때문에 홍콩 가는 게 좀 꺼려진다고 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 조금 분위기가 좀 맞아요. 아주 많이 같아요. 완화가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아트페어가 열리면 파티 같은 것도 같이 진행이 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좀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온라인상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였던가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가 들어온다고 이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프리즈가 뭐랄까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프리즈는 우선은 5년을 같이 공동 개최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연도에도 아마 가을쯤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리즈와 함께 아트바젤을 비교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아트바젤의 바젤은 스위스의 도시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스위스에서 생겨난 아트바젤을 홍콩에서 연다는 건데요. 우선은 국제 아트페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국제 아트페어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늘 세계 3대 아트페어 이런 수식어가 있었는데요. 그 세계가 바로 스위스의 아트바젤, 영국의 프리즈 런던, 그다음에 프랑스의 피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세계 2대 아트페어라고 써야 하나 좀 고민이 되기도 해요. 왜요? 왜냐하면 피악이 작년 아트페어를 기점으로 좀 갈 곳을 잃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는요. 예. 세계 미술 시장에서는 아트페어의 전쟁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1974년에 프랑스에서 창설된 피악이 아트페어의 개최 장소로 수십 년간 파리의 명물인 그랑팔레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아트바젤이요. 작년에 파리에다가 아트바젤을 좀 런칭을 했어요. 다시.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를 아트바젤이 빼앗아 간 사건이거든요. 빼앗아 갔다고요? 네. 그랑팔레의 10월 사용권 이것을 놓고요. 피악과 아트바젤이 입찰 경쟁을 벌였어요. 예. 그러다가 아트바젤이 거액과 7년 계약 조건을 내세워서 딜을 따낸 건데요. 사실 피악이 프랑스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그랑팔레가 우리 프랑스 기업을 제치고 스위스 기업의 손을 잡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결국 야. 피악은요. 작년에 행사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스위스의 침공 뭐 이러면서 네. 프랑스에서 막 여론이 난리가 났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 아닌 전쟁이잖아요. 문화 네. 전쟁 같이. 예, 네, 그러게 네. 말이에요. 와, 정말 드라마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피악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트페어를 안 하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 상징성이 그렇게 큰 겁니까? 다른 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요. 그랑팔레는 파리의 유서 깊은 전시관이기도 하고요. 거대한 유리돔으로 돼서 이제 멋진 공간에다가 접근성 등을 미루어 봤을 때 그만큼의 대표적인 공간이 없기도 한데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말씀처럼
에이, 공간 안 되니까 포기하자라고 할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피학은 그랑팔레 사용권을 박탈당한 뒤에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참여 화랑들이 빠져나갔어요. 아. 그러니까 더 이상 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로 치면요. 코엑스 같은 공간이거든요. 네, 우리는 늘 거기에서 했는데. 네. 코엑스가 접근성도 좋고 네. 교통도 그렇고 이제 상징적인 곳인데 만약에 거기에서 아트페어를 열게 될 수 없어서 뭐 그 대안으로 다른 지역에서 뭐 컨벤션 센터에서 연다라고 했을 때 애초에 코엑스에서 하는 걸로 전제로 입점하기로 한 갤러리들은 좀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트페어의 성과는 판매된 작품 수나 매출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아트페어 주최 측, 네. 그 기업의 입장에서의 고객은 입점한 갤러리들이거든요. 그쵸. 갤러리들이 얼마를 팔든 상관없이 이제 부스비를 받고 갤러리에 이제 입점된 그런 갤러리가 고객인데 근데 그 갤러리들이 저 이제 안 할래요 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나간다. 그럼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순간에 그냥 아트페어 하나가 우르릉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네. 근데 지금 3대 아트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각각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네. 우선은 아트바젤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고요. 아트바젤은 1970년 바젤의 유명한 갤러리들이 결성해서 만든 페어입니다. 네. 바젤은 스위스 북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리적 강점 때문에 글로벌 아트페어로 성장하기가 좋았습니다. 유서 깊은 글로벌 아트페어이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움직이면 가장 그 시장을 선점하기가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계적인 메가 갤러리들과 소위 큰 손인 슈퍼 컬렉터들이 다 몰려들고요. 주최 측도 갤러리도 그 출품작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점당 수십억, 수백억 원이 되는 작품들도 보란듯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고요. 아트페어가 갤러리들이 입점한 일종의 백화점 같은 개념이라면요. 예, 예. 아트바젤은 그중에서도 명품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트페어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매출 규모도 큽니다. 피학은요? 네. 반면에 피학은요. 1974년, 이제 4년 뒤에 프랑스에서 출범해서 유럽의 주요 아트페어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예. 사실 세계의 아트페어 중에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약합니다. 2003년에는요. 프랑스 예술 전문지 보자르가 피학 30주년 생일인가 장례날인가 라고 제목으로 그런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을 정도로 네. 피학의 권위는 사실상 계속 지속 가능 그러니까 지속적이지는 않고 약간은 이제 좀 들쑥날쑥했는데요. 그 이후에 예술 감독을 바꾸고 2003년 이후에 네. 갤러리 선정 기준을 싹 바꾸면서 기존 갤러리들도 20%만 남기고 다 이렇게 물갈이가 됐다고 할 정도로 뭔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 다시 3대 아트페어라는 명성도 되찾았죠. 초고가의 작품과 슈퍼컬렉터들의 잔치인 아트바젤과는 좀 다르게 신진작가 위주의 낮은 작품, 그러니까 낮은 가격의 작품을 판매하는 자매 페어도 신설하는 등 네. 신진작가 발굴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네. 결국에는 탑3의 위상을 좀 내어주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죠. 반면에 프리즈 아트페어는요. 이들보다 거의 30년여 늦게 네, 생겨났는데요. 네. 프리즈라는 잡지가 2003년에 런던에서 대형 텐트를 치고 영국 작가들의 실험적인 현대미술을 선보였던 것이 시작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예술을 갈망해온 컬렉터들이 이에 환호했고 이제 젊고 신선한 아트페어라는 차별을 이루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네. 아트페어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체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각 아트페어별로 우리가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 막 홍보하고 화랑을 네. 유치하느라고 굉장히 막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트바젤 얘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아트바젤은 홍콩 선택하고 프리즈가 서울 선택한 데에는 어떤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선은 아트바젤 홍콩이 출범한 것은 2008년, 벌써 15년이나 된 일인데요. 국제 아트페어가 아시아에 첫 발을 디딜 때 그것이 누가 되었든 홍콩을 선택한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아마 프리즈나 피학이 만약에 아시아 진출을 먼저 했어도 홍콩을 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상 아시아에서 미술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중국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홍콩을 제 1순위로 둔 이유는
중국은 이런저런 규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홍콩은요. 미술품 거래 면세 혜택도 있고요. 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글로벌한 이제 컬렉터들과 소통하는 데 무리가 없기도 하고요. 또 세계의 주요 금융기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큰 자금이 오가야 할 때 도움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 코너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프리즈 서울은 작년에 출범을 했죠. 네. 홍콩 외의 이제 아시아 지역 도시를 선택할 때 서울은 사실은 홍콩에 비해서 언어나 금융, 면세 혜택 등을 봤을 때는 홍콩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출범한 국제 아트페어가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는 방식에 있어서 홍콩과 서울이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아트바젤은 사실 홍콩의 로컬 아트페어를 인수하면서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홍콩의 로컬 아트페어는 사라진 셈입니다. 대체가 되었고요. 네. 한국은요. 로컬 아트페어인 키아프와 프리즈를 동시 개최했다는 점이 크게 구별되는 점이고요. 예. 비록 두 아트페어가 동시 개최되니까 너무 비교가 돼서 몸집이나 퀄리티에서 차이가 났다. 이런 평가도 있기는 했지만 네. 이런 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포청 아트페어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네. 일종의 시너지를 그 추구했다고 하는 점에서 네, 진짜로 맞습니다. 그게 되면 훨씬 더 좋네요. 네. 근데 올해 아트바젤 홍콩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요. 네. 아트바젤 홍콩에는 다른 아트페어와는 다른 특별한 섹션이 있는데요. 바로 그 행사장 곳곳에 대형 설치 작품을 보여주는 인카운터스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네. 원래 아트페어의 목적이 작품 판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작품 판매를 하기 위한 작품, 즉 집 안에 걸어놓을 수 있는 작품들을 위주로 부스를 꾸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살 수 없는 퍼포먼스 같은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규모가 커서 집 안에 드릴 수 없는 것들은 예. 잘 없죠. 그러다 보면 비엔날레류의 행사에 비해서 좀 지루하거나 밋밋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아트바젤 홍콩에는 그런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런 페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일종의 그런 미술관급의 대형 작품을 전시하는 인카운터스라는 섹션을 두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게 전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일종의 아트페어가 갖는 한계를 좀 실험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네. 올해는 인카운터스를 통해서 대형 설치 작품 14점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네. 그중에 우리나라 갤러리도 참여를 했어요. 네네. 국제 갤러리가 김홍석 작가의 작품 침묵의 고독이라는 작품을 선보이고요. 동물탈을 쓴 사람이 저마다의 포즈로 서 있거나 앉거나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패널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직업이 뭐였고 지금은 무직인데 내가 인력소개소에서 소개를 받아서 이 행위를 하루 7시간에 뭐 8만 얼마를 주고 쓰고 있다. 이런 식의 팻말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은 미술가가 내가 요청한 이 행위의 의도에 대해서는 끝내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아 예술 퍼포먼스를 위해 하고 있는 이런 노동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가 그렇죠. 있게 되거든요. 예. 사실은 퍼포먼스 같지만 실감나게 만든 모형입니다. 동물탈이 귀여워서 다가갔다가 노동과 예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것도 또한 반전이네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작품들은 그 사이즈 크기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럼요. 우선은 사람 사이즈와 동일한 그런 이제 오브제들이 있고 세 점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커다란 공간에 세 명의 인물이 저마다 서 있고 누워 있고 앉아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필요하네요. 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 모양의 조형물을 누워 있는 것을 누가 어떤 가정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디다 놔요. 방 하나 차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개념적으로는 너무 재밌지만 아트페어에서는 보통 이런 작품을 보기 어려운데 홍콩 아트페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 설치 작품을 14점을 이제 구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트바젤 홍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조건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요. 그 이제 좀 매년 바뀌기는 하는데 예. 그 갤러리들이 얼마나 이제 어떤 작품들을 그동안 해왔고 뭐 실적이 어떻고 기존에 그러니까 일종의 레퓨테이션이라고 하죠. 네. 사람의 이력서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거 갖고 와가야 돼요? 네, 네. 그런 거를 가지고 부스 신청을 하는데 당신은 우리 아트페어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간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거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기준이 높은데요. 예. 이번 홍콩 아트화제에는 총 177개의 갤러리가 참여하고 네. 그중에 3분의 2가 아시아권 그리고 3분의 1이 나머지 유럽 미주권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2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합니다. 11개는 과거에도 참여했던 갤러리이고 네. 이제 올해는 휘슬 갤러리라는 곳이 신규 편입돼서 12개의 갤러리가 참여를 하는데요. 네. 아까 설명드린 엔카운터스 비롯해서 총 5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메인 전시인 갤러리즈. 그리고 신진 작가를 소개하는 디스커버리즈, 그다음에 갤러리들의 별도 작가 개인전 인셈인 캐비넷, 그다음 아시아 태평양 작가 중심의 프로젝트인 인사이츠 등이 있는데요. 네. 메인 섹션 그 메인 섹션에는 그 갤러리즈에는 저희 12개 중에서 8개 인사이츠엔 1개, 디스커버리에 3개가 참여를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 디스커버리 섹션이 신진 작가를 소개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갤러리 2라는 곳에서는 전현선 작가를, 제이슨 함 갤러리는 이목하 작가를, 휘슬 갤러리는 람한 작가를 소개하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 다 네, 조금, 익숙하지 않은 네. 이름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름을 뭐 알리거나 설명하거나 이제 오늘 그것보다는 어쨌든 아트페어 참여에 이 작은 날개짓으로 인해서 이 신진 작가들이 훗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가장 그 디스커버리 섹션을 응원하고 이제 좀 지지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 당연하죠. 한국 네. 작가 특히 신진 작가 그런 자리 가가지고 확 눈에 띄면 네. 그럼 진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듯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되게 그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프리즈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많이? 확실히 직접 가본 사람은요. 역시 홍콩은 홍콩이야. 그리고 아, 이제 아트바젤이 진행되어 온 그 구력도 15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홍콩이라는 도시 자체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아트페어를 가면 부스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도시의 총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아트페어마다 이제 도시의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좀 다르고 하는 생각은 들 텐데요. 사실상 웬만한 메이저 아트페어에서 똑같은 작가의 작품이 반복되어 전시되는 건 아니냐, 아니면 뭐 출품되는 갤러리나 작가의 고유성이 없는 것이 아쉽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기는 합니다. 글로벌 아트 플랫폼 아트시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컬렉터 실비안 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도전적인 작품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작가의 작품을 선호한다. 컬렉터로서.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컬렉터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그런 목적의 아트페어에서는 실험적인 작품보다는 어느 정도 그동안 좀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작품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근데 그 홍콩은 쉽게 가기 어렵잖아요. 아직 저도 홍콩 못 가봤어요. 네. 가보셨죠? 아, 저 홍콩 못 가봤어요. 네? 네, 가보지 않았어요. 좀 의외의 답변인데.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뭐 카셀 도큐멘타나 비엔날레 이제 네네. 베니스 비엔날레나 이런 것들은 좀 챙겨서 보러 다녔는데 네. 오히려 은근히 홍콩은 언제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세요. 의외로 홍콩 아트페어를 갈 기회가 계속 안 됐어요. 이번에도 가려고 그랬는데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라디오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라디오 출연하기 위해서 못 끄는 거예요? 뭐 겸사겸사죠. 네. 근데 그 왜 제가 홍콩 얘기를 했냐면요. 저도 네. 못 가보기도 했지만 아마 네. 못 가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 에서 열리는 아트페어들을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좋겠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않을까요? 예. 어떤 경험이든 직접 가서 하면은 확실히 다르기는 하지만요. 네. 한국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올해에도 프리즈 서울은 9월쯤에 열릴 겁니다. 아트바젤 홍콩 갈 수 없는 분들은요. 프리즈 서울 꼭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네. 9월이 너무 멀다. 라고 하시면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있습니다. 우선 4월 달에 4월 7일부터 약 3개월간 광주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네네. 비엔날레는 사실 아트페어랑은 다르거든요. 예. 네, 작품 판매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을 사러 가실 수도 없고요. 가서 사고 싶은 작품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설치나 퍼포먼스 등 이제 좀 대형 작품 그런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시대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전위적인 작품들 볼 수가 있고요. 5월에는 아트 부산이 있습니다.
작년 아트 부산에는 10만 명이나 다녀갔다고 하죠. 예. MZ 세대들도 유독 많았고 셀럽들도 눈에 띄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을 하더라고요. 마침 지난주부터 얼리버드 티켓 예매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5일까지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이고 한 그게 2만 몇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할인을 받으면. 네. 그래서 좀 부담 없는 가격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참고해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층들도 많이 가죠. 이런 데. 네. 맞아요. 확실히. 그런데 확실히 홍콩 아트페어도 그러고요. 네. 요즘에 좀 경기 침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분명히 홍콩 아트바젤의 이제 그 위상이 갖고 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의 그런 판매 실적 같은 것들은 네. 기대했던 만큼은 특히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일종의 여러 아트페어에서 일어났던 그런 정도의 성과보다는 약간은 주춤하고 고민하는 분위기라고는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거기에까지 경제가 안 좋은 게 영향을 미치네요.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아트페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기회만 네. 되면 가보고 싶어 하거든요. 광주 비엔날레 다녀오십시오. 네, 제주 비엔날레도 가봤어요. 네, 네, 물론 네. 약간 좀 근데 어렵다고 난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은 같지만 또 가면 네. 굉장히 좋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때 아트페어를 가거나 할 때 좀 미리 우리가 챙겨 가지고 가거나 좀 네. 미리 좀 알아야 할 팁 같은 게 있다면요. 챙기셔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할 일과 가서 할 일. 어떻게 보면 여행 갈 때 가기 전에 계획 세우고 가서 그 계획대로 충실하게 실행하고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기 전에는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서 맵을 확인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여행 가기 전에 동선을 짜는 것과 동일한데요. 네. 아트페어가 꽤나 크게 열리고 복잡해서 막상 아무런 정보 없이 들어가시면 미로 같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출력까지 해두시고 네. 내가 꼭 가야 될 부스를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쳐두고 가시면은 길을 잃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셔서는요. 아트페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보통 하나하나 꼼꼼히 봅니다. 아, 맞아요. 모든 부스에 구석구석 들어가서 작품의 제목까지 읽고 하나하나 내가 빠짐없이 맞아요. 볼 거야라고 하시다 보면 반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맞아요. 집에 가자 힘들다 이러시는 경우가 딱 저 있어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그 부스 구석구석 막 이렇게 꼼꼼히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기를 오히려 추천을 드립니다. 뒤에 가서 지쳐서 못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마라톤처럼 이제 페이스 조절하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편안한 신발 이제 이런 것도 좀 필수겠죠. 그래서 보시면서 눈에 띄는 작품이 있는 부스 그리고 내가 미리 체크해둔 갤러리들만 상세하게 보시면서 강약 조절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작품을 구매하시게 될 때는 또 체크하실 것들이 많은데 이제 구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 다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약간은 관람 측면에서의 팁만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릴게요. 네. 청취자 임정환님께서요. 9월 20일부터 열리는 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도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 시립미술관 네. 쪽 미술관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가시기 불편함도 덜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너무 좋은 정보네요. 네. 네. 저도 좀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냥 처음부터 막 덤벼들지 말고 좀 네. 찬찬히 공부를 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미술 산업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작년에만 글로벌 아트페어 체인이 그러니까 일종의 프랜차이즈죠. 이게 네. 두 개나 생겼는데요. 프리즈 서울에도 생겼고 아트바젤 파리도 생겼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관주도의 국전이나 미전을 소개해 드리면서 네. 이제 그 한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거나 이제 생존이 필요 없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있는데 확실히 민간 기업 주도의 아트페어 운영은 그게 이제 그 기업의 존폐 여부와 직결이 되다 보니 보다 좀 전략적이고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렇게 산업화되어가는 글로벌 아트페어 속에서 즐거움도 있지만 로컬 아트페어나 갤러리는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그 고민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간의 그 뭐랄까요?
정부가 왜 자꾸 경쟁력이 떨어질까? 민간처럼 하면 안 될까? 보통은 지원금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생존력에 대해서의 절실함은 좀 떨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생존력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정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미슐랭 가이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이와이 슌지 감독이 연출하고 마츠 다카코, 후지 카오리 배우가 출연한 1998년 영화 4월 이야기입니다. 영화 4월 이야기의 가장 큰 볼거리는 도쿄의 풍경입니다. 하늘에서 벚꽃이 날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의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황홀합니다. 마치 그림엽서를 보는 것 같거든요. 벚꽃이 비처럼 내려서 옷 안에 들어간 벚꽃을 털어내는 장면이라든가 도쿄 시내를 자전거를 탄 채 배회하는 우즈키의 모습이라든가 하는 장면들은 꽃이 피는 봄을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영화 4월 이야기 자체가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4월 이야기는 실제 도쿄에서 4월에 촬영한 영화입니다. 청춘의 풋풋함과 솔직함과 4월의 꽃이야말로 4월 이야기의 가장 큰 에너지인 셈입니다. 4월 이야기에서 우즈키는 이런 내레이션을 합니다. 성적이 안 좋은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기적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어차피 기적이라고 부를 거라면 난 그걸 사랑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다. 사랑의 기적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영화의 후반부를 채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떤 결실이나 결말이라기보다는 시작 단계의 설렘을 보여주는 데 머무릅니다. 시작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마음은 앞서는데 어쩐지 하는 일마다 서투르게만 느껴지던 날들이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설렘을 안고 시작한 관계 역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순간조차 한없이 낭만적일 수 있고 사랑의 미스터리는 귀엽게 마무리됩니다. 4월 이야기는 봄을 맞이하며 보기 좋은 영화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봄을 이미 지나온 이들에게는 가상의 추억처럼 느껴지는 독특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이었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3월 22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강원도와 충북지방의 건조특보는 새벽 2시에 해제되겠습니다.